헤이리온 정첩지는 앞에 충연사가 있고 뒤에는 헤이리온 정첩비가 있습니다. 이 충연사는 매월 5월 19일 날 신각 장군과 3인의 제향을 받드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헤이리온 전투는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 때 신각 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첫 승전을 한 곳입니다. 왜구 70여 명을 대파시켰다는 전통적인 유래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. 신각 장군이 전사하신 날입니다. 5월 19일이. 그래서 매년 벌써 33번째를 맞이하여 매년 지역 주민과 양주시에서 행사에 봉하고 있습니다.